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인도 따라갔고 한 30리길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삿꼭대기에 사시는 지금 자연인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가고 있는데 잘 계시는지 궁금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 이게 인도가 비포장길이라 갖고 울퉁불퉁합니다. 뭐 다른 데 가면은 이게 아스팔트는 아니더라도 그 시멘트 포장해놓은 인도도 많은데 여기는 아직 포장은 안 돼 있어요.
야, 임도 타고 들어가다가 만나는 계곡이거든요. 예, 물이 끝내줍니다. 끝내죠. 예, 지금 그 자연은 집에 거의 다 왔는데요. 예, 저 건너편에 보시면은, 예, 이 집은 아니고요. 예, 지금 보이는 집 요 집은 아니고, 예, 요 집 약간 위에 보시면은 지금 풀숲에 가려갖고 나무에 가려갖고 잘 안 보여요. 예, 저 보이는 집에서 한참 걸어갖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멀긴 멀다. 예, 지금 자동차로 들어왔는데도 이 비포장 길이래갖고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지금. 예,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예, 여전히 아주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예, 끝내주네, 끝내줘. 계곡물이 완전 살아있습니다. 아, 물 좋다. 여기서도 자연인 찌꺼기는, 예, 가려면은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야, 이 소나무도 엄청나게 그 좋다, 그지? 나무가, 예, 소나무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 어, 내 한 나름이 넘겠는데요. 야, 뭘 그렇게 가져가시나요? 야, 우리 자연인님 갖다 드리려고. 야, 여기 전망 좋다. 아, 날씨가 오늘 아주 끝내줍니다. 아이고, 야, 날씨는 여전히 덥네요, 그죠? 아, 아직 여름이 다 안 간 것 같아. 이제 매미들이 다 들어갔는가 봐요, 그죠? 매미 소리가 안 나는데? 예, 풀벌레 소리 나는데? 이제 가을인가 봐요. 뭔 버섯이야? 독버섯이겠지 뭐. 뭘, 땡구알 버섯이 그래 비싸다는데. 아이고,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얘들. 색깔이 굉장히 이쁜데요. 피느라고 고생했다. 아이고.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 같은데? 아, 저 매미 소리 하나 들린다. 그죠?
그래도 올라가는 길은 풀을 싹 펴놨네요, 그죠? 예. 아유, 여기 뭐 풀 안 빼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있나 뭐. 풀이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사니까 풀을 싹 다 펴놓으니까 그래도 야 전망 좋습니다, 아주. 전망이 끝내줍니다. 아,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요. 오, 막 매미가 막 달려든다. 아, 괜찮아요. 사살 가요, 빨리. 네, 괜찮아. 왔습니다. 계세요? 제 꺼멍이에 내다본다. 계세요? 아, 이 주인은 어디 가고? 예? 아니, 라디오가 켜져 있잖아. 야. 개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우리 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괜찮아요? 아, 야, 아 더워. 아 더워. 아, 라디오를 켜놓으셔가지고, 어디 안 갔다 싶기는 한데, 어디 1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 좋아지셨어요. 예. 깨서 있자. 예?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술 많이 안 드셨는가 보다. 예? 술 드셨어요? 그, 드려, 자기야. 아니, 저 안에다 갖다 드려. 어, 무서워. 아, 괜찮대. 안녕. 안녕. 물진 않겠지, 뭐. 무서워, 무서워. 물, 물질 않겠지, 뭐. 아, 요, 저기야, 요, 요 안에다 갖다 드려. 요, 요. 어. 뭐 겁이 나서. 아, 들어갔어. 깨, 깨물진 않는데. 아, 아이고. 야, 여기 공구 보세요, 공구. 엄청나죠, 그죠? 요즘도 작업하세요? 장마 때만. 장마 때만. 그때가 제일 심심하니까. 예. 아, 여기 한번 온다는 게 참 안 되네, 그지? 야, 암... 새끼가 거기 어. 난 갈래. 어디 가려고? 여기. 아,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근데 얼굴은 많이 좋아지셨네. 아, 이거 풀을 언제 깎으셨어요? 네? 풀을 언제 깎으셨어요? 아, 며칠 전에. 며칠 전에요? 아,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그죠? 네, 오면서 네. 보니까 풀을 깎으셨네. 아. 힘드셨겠죠? 밑에다 깎으신 것 같은데. 자기야, 요 뒤에 가방에 개 먹이 좀 꺼내봐. 아까 누가 사람 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들어갔나? 응. 아니, 그 저기. 먹어봐. 안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안 먹어. 토토가 하나 지나가더라고. 예, 먹어봐. 치킨을 먹겠어. 야, 안 먹는다, 야, 주니까. 어, 던져놓을까? 알았어. 먹어봐. 아니, 하얀 색깔이, 아니, 파란 색깔인데 어, 지나갔어. 예, 예. 하얀 색깔. 예. 파란 색깔. 예. 하얀 색깔. 산이, 산이 돌았네. 아이고. 아니, 아줌마 둘이, 걔가 지사가 딱 보니까 이건 나는 거야. 아, 아, 그랬구나. 요, 여기 왔다 갔었나? 여기 왔다 갔는가 보다, 여러분. 그치? 예. 우리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 지나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겨울 어떻게 보내셨어요? 형님, 내가 그러잖아.
형님이 아마 옥누나 갖고 도끼 잡아먹고 이렇게 지냈을 거야. 내가 겨울을 그렇게 나셨을 거야. 도끼는 안 잡죠, 그죠? 예. 도끼도 많을 텐데 여기 없어요? 농사 안 짓고 이러면. 아, 농사 짓고 이래야지 내려오는구나. 아, 그죠? 저 작년에 그 물 준 거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너무 달아갖고. 참, 이거 사시는 거 보면은. 아, 나 지금도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봤지만, 나보고 여기 살라 이러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작년. 아유, 아니에요. 좀 적적하진 않으세요? 가끔 가다 멀리시면 안 보시나. 나가니까. 어저께 나왔다, 어저께. 아, 그러셨어요? 야, 처음부터 못 만날 뻔 했네. 그러니까, 우리도 오면서 걱정이에요. 못 만날까봐. 어? 너 해치웠네. 맛있지, 그지? 또 줄까? 일로 와. 어, 걔도 줄게. 자, 먹어봐. 먹어봐. 괜찮아, 먹어. 아, 근데 얘가 겁이 많아서 그래. 쟤 갖다 줘야지. 너 안 먹으면 얘 줄 거야. 자, 먹어봐. 자, 빨리 먹어. 타이 낯을 이렇게 많이 가리노. 괜찮아, 먹어봐. 맛있어, 이거. 맛있는 거야. 입맛만 다치지 말고 먹어. 야, 괜찮아. 어, 형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걔가 안 받아먹노? 여기다 놔둬야지. 그래. 예? 전부 다 안 받아먹어. 먹어봐, 괜찮아. 예? 하긴 하고 있는 거 같아. 눈치 오느라고 안 먹는 거야. 지금 먹고는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아, 씨. 눈치 살살 보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데. 고민이야. 아, 우리가 쳐다봐서 안 먹는 거 같아. 먹어도 돼. 쟤도 먹었잖아. 쟤도 하나 더 갖다 줘 봐야 되겠다. 일로 와. 하나 주고 갈게. 어? 자, 먹어봐. 괜찮아, 먹어도 돼. 뭐 입에 넣어줘도 안 먹어. 이거 놔둬야지 또. 이거 놔둘게, 먹어. 어. 야, 언제 안 보는 사이에 한 번씩 먹더라? 보면 안 먹어, 쟤들이. 이거 온다, 슬금슬금 온다, 이제. 늙으면. 냄새 좀 맡아보고. 이야, 씨. 아이고, 잘 먹네. 나 기억해, 이제. 짖지 마라. 내년에 또 올게. 형님 따라서. 우리 지금 말벌집 구경하러 가요. 말벌집이 큰 게 있다는데. 야, 여기도 예초기를 싹 밀었네. 아, 올해 저기 형님 고추가 대농입니다, 오늘. 고추가 대농이요. 귀엽다. 어. 작년에 저 집 밑에 가니 뱀이 있던데. 말벌이요? 요 안에 있어요? 아.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벌이 즐겁나. 벌하고, 뱀하고. 우와. 저거 따가지고, 형님. 애벌레 있을 때 떼야 되는데, 저거. 엄청 크다. 어마어마한데요. 와, 이거. 여기 날아다니는 거 봐.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와서 온다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우와, 완전 저기 달덩이입니다. 달덩이. 와, 아니 나 밖에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처음 보는데. 네. 보통 쟤들이 한 네 마리 여섯 마리 밖에 나와서 이렇게 경비를 쓰거든. 바깥에 아직 공사하잖아. 아, 아직도 공사하는가 봐요, 그죠? 더 키우려고. 아, 그래서 저 밖에 많이 붙어 있구나. 와, 땀에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데. 지금 가까이 못 가서 지금 멀리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야, 이 크기가 장난 아닌데. 야, 빌딩이네, 빌딩. 저 숫자 봐봐요. 지금 밖에 나와서 있는 애들 봐봐. 아마 여기서 봐도 엄지손가락 같이 굵잖아, 그죠? 저기가 구멍이네. 저서 왔다 갔다 하네, 그죠?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쟤들이. 근데 저기서 지금 많이 나오네.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요. 도망가는 구멍이 있고요.
퇴로 다 만들어 놓는다고 저들이. 여기서 막 나오는데 지금. 야, 쟤들한테 한 목소리면 갈 텐데 거의. 저 세상 아픔을 한번 느껴보는데. 야, 엄청나게 크다 집이. 어마어마한데 진짜. 아, 이거는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네. 산으로 등산하러 가는 길이구나. 아, 진짜 저기 볼 조심하셔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여기 뭐 저기 119가 올 수가 있나? 전화가 돼야지 뭐 119를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아, 이제 갈 때가 억센가 갈 때가 이제 필라 그린다 그죠? 예, 네, 다 깎았잖아. 아, 야, 야. 야, 이게 저기서 보면 이 집이 보여. 이 정자가 보여. 예, 네, 저기서 보면은. 아, 이렇게 저기서 건너편에서 보면은, 아, 예, 정자가 보여. 형님 집은 잘 안 보여. 수풀에 가려가지고. 이제 낙엽이나 치면 뭐 좀 보일까, 그죠? 아, 여기 전망 좋다. 여기 올라가 보면 더 멋있겠죠, 그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뭐 다 망가졌다, 그죠? 누가 올라가? 제가 올라갔었어요. 여기 올라갔다고요? 나는 안 올라갔는데? 얘 또 버리는 거 아이가? 아니,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어. 오우. 이야. 아이고야. 여와 자면 되겠다. 텐트 치고. 가을에 여와 자고 갈까, 하룻밤? 텐트 치고. 예, 형님하고 삼겹살 좀 꼬먹고 놀다가. 괜찮은 생각이지? 아, 이거 괜찮네. 이야, 풍경 좋습니다, 아주. 이게 밭이었는데 다 묵밭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 여기다가 텐트 치면 되겠는데요? 예, 네, 되게 안전하고 좋겠는데요, 여기. 텐트 치고, 여, 자, 하룻밤 자고 가고 되겠네. 놀다가, 그죠? 아, 이 좋은 밭들이. 아, 이거 뭐. 이제 다 산이 됐네, 산이 됐어. 단풍에 단추. 이게 초피. 초피, 초피. 초피 나무. 초피 맞네, 이게. 이게 틀려, 자기야, 냄새가. 냄새가 틀려. 초피값 좀 괜찮으실 거예요. 아, 심으셨는 거예요, 이게? 초피. 초피, 초피. 아, 원래 있던 거? 이걸 그럼 기름을 짜요? 이것도? 초피 가루 먹잖아, 서로 엄마. 그래갖고 경상도 사람들이 뭐나. 아, 미끄레 추어탕 같은 거. 추어탕 같은 할 때, 이런 거 넣잖아, 초피 가루 넣잖아. 그리고 저, 쪼매 있을 때는 간장지 있다. 아, 장아찌? 장아찌, 장아찌. 아~ 그 전부 일본어 수천. 아. 올해 조만 거는 키로에 한 3만 원씩. 3만 원요? 아, 좋다. 맛있지. 아, 맞아. 싹 골라야 되고, 이파리 다 안 날려. 아~ 이, 손이 많이 가네요, 그쵸? 하려면. 야, 이건 누가 정자를 잘 만들어 놨네요,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아, 이거 만드느라고 이거 공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잘 만들었는데, 그죠? 아, 판자하고 감성만. 이거 나르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서 깎아서 하셨지 않으세요? 아니, 저런 거 사왔을 거 아니에요? 감성은? 예. 판자. 예. 어? 뱀은 저쪽 집에 있더라고. 야, 산속에 이렇게 좋은 집들 해놓고. 여기 분들 자주 와요? 잘 안 오죠? 가끔씩 한 번씩 와요? 예.
집은 이런 건 관리 좀 해주면 오래 가는데 이런 거는. 이것도 관리 안 해주면은 뭐. 저 집은 바람에 예. 날려가 그 작년 다시 했어요. 아 다시 했어요? 어. 그 때문에 난 거죠. 어. 저 원래 집이 다르던데. 아. 이런 집들은 저기 자연인 한 사람한테 좀 빌려주지. 그럼 여기 와서. 그죠? 그래, 내두면 이거 집 망가진다, 이거. 집은 좋은데. 이 집도 좋고, 이 집도 다 좋아. 어. 관리 안 해도 금방, 금방 망가지지, 뭐, 이거. 야, 이거 모델링하면 되게 예쁘겠다. 이거 엄청 이쁘죠, 이거. 저도 벌집 큰 게 아닌데. 예, 야, 저 정도면 엄청 큰데요, 이 정도면은. 야, 이것도 벌집인데. 야, 이것도 벌집이 엄청 크다, 이것도. 네, 볼이 아주 새카맣게 매달려 있는데요. 가까이 안 가. 사장권 안에 들어가면 쏜다고. 안 나는 거 새로 하지 마. 예, 다 먹었어. 없잖아. 있으시나? 전번에 한 번이 어디? 벌에 쏘였어요? 아, 예측이 날이 한 번. 아이고. 왜 또 그 까불다가 예측이 날에 또 그랬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랬네. 다리 날아갈 뻔했네. 어? 너 장애자 될 뻔했잖아.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예측이 돌릴 때 모르고 애들이 달려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큰일 날 뻔했다. 지금 걷는 데는 지장 없어요? 질뚝거려요? 아. 요 우리 자연인님이 사시는 거 보시면은. 야, 이게 육모초인가요? 인진쑥이구나. 아, 인진쑥. 인진쑥을 이렇게 말려 놓으셨네. 형님, 이 집이 한 얼마나 됐어요? 횟수로 한 100년 됐어요? 한 50년? 아, 한 5, 60년 됐다 그러네요. 예, 우리 여기 자연인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 혼자 사시니까, 예, 요렇게 해놓고 사세요. 그래도 여기는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알았어, 알았어. 짖지 말고. 옆에 가시면은 네, 여기 자연인님이 파놓은 동굴이 있어요. 동굴도 파놓으시고 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 돌을 무거운 돌을 다 꺼낸다 그래요. 체인블럭 해가지고 아, 야,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아, 근데 이게 여기가 지금 저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난 지금 여기서 보니까네 이게 지금 들어오는 여기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시원해요. 동굴이잖아요. 이게 형님 여기 위험해서 안 돼? 이거 파시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 이게 여기가 여기가 위험하거든. 아 근데 안에 구리. 이게 구리 다 연결되는가 봐. 이게 좀 물이 나와요? 동굴에서 물이 나와요? 일로 나와요? 아 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보다. 연결되어 있는가 보다. 그죠. 물길이 다 땅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비 오면 지하수 차갖고. 네. 일로 일로 빠지. 아 위험하구나 여기가. 아 아주 많이 올 때. 내년 한두 번 딱.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형님. 이 돌이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이게. 근데 하지 마시라고. 나도 그리고 와서 맨날 이걸 살피셔야 돼. 약간씩만 내려오면은.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퇴사 시켜야 돼. 아 걱정되지. 난 저기 걱정되더라고. 저 동굴이 걱정돼. 되게 혼자 계시는데. 물 많이 나왔어. 예, 물소리 너무 좋죠. 시원하고 완전히 이 형님이 독점으로 쓰는 계곡이. 아이고 참 진짜 여기 천국 같은 곳입니다. 아 저 진짜 저 동굴은 겁난다 겁나. 야, 여기 위에 돌들이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저 위에 저런 큰 돌들. 아 지금은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 다 떨어져 있는 돌들이거든 저기 알고 보면. 네, 그죠? 예. 형님 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예 저기 저 폐쇄시켜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 물 나오고 이러면 저절로 저기 내려앉아. 시간 지나면 그냥 아예 여기다가 진짜 뭐 다른 거라도 이렇게 창고 같은 거 하나 치시는 게 그게 낫지. 근데 이걸 어떻게 빼셨어요? 이것도 빼신 거예요? 아니겠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 떨어진 거. 떨어졌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줄리하고 또 저 체인 블록으로 조금씩 당겼겠지 뭐. 그죠? 야, 이게, 이게 몇 톤 되겠나? 이게 아무리 안 태도 이게 뭐, 한 10톤 안 되겠을까? 그 정도 안 되고, 한 5톤? 2톤 반쯤. 아, 2톤 반이에요? 2톤 반쯤. 그럼 이게 내 생각에는 2톤이 넘을 것 같은데? 예, 이 돌 크기가 말입니다. 땡기는 건 되잖아. 예, 드는 건 좀 힘들어도. 대단하시다. 저거 땡기는데 이틀. 이틀. 이 체인 블록으로 이거 다 땡긴 거 아니야. 네, 이걸로. 아, 맞다. 겨울이 힘들기는 힘든데 또 봄이 되면 또 그만큼 좋으니까 그죠? 아 이게 얘들 그거 아니요? 이 부추꽃이 부추잖아 그죠? 부추꽃이 피었네. 형님 저 김장 하려고 배추 심어 놓으신 거네 그죠? 저 김장 배추네 그죠? 머리 이상하게 벌레들 많아요. 많아요? 약한 거죠. 아 그 조금 할 때 쳐줘야 돼. 안 쳐주면 저게 다 먹어 갖고 없잖아요. 한 이틀 잡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 인력으로 됩니까, 그게? 야, 작년에도 긴장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우리 왔을 때. 그 전날 긴장했다 그랬어. 그죠? 긴장하셨다. 우리가 그때 왔을 때, 그 전날 그때 긴장하셨다 그랬어. 아껴 먹을만 했어? 눈치 보느라고. 얼른 내 포기 안 했어. 한 판에 120개인데 네. 100개 정도. 아, 100개.
아, 동네 봐라. 예, 이 산 꼭대기에 우리 지금 자연인님은 지금 혼자 여기 살고 계세요. 참 대박입니다. 그 여기 뒤에 하고 전부 좀 밑에 있었다니까. 예. 개인이 안 해줄래. 아. 더워요. 오늘 한여름 날씨라니까요. 아이고. 오늘 더워요. 날씨가 엄청 더운 날씨인데 뭐. 아유, 우리 이제 내려가 볼게요. 예. 저기 뭐. 근데 요번에는 술 안 사왔어요, 형님.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술하고 또 고기하고 좀 사갖고 올라올게요. 예. 아마 저기, 아마 한 10월 말쯤이나? 그쯤에 오지 않을까? 그쯤 돼야 올 것 같은데. 그때쯤 문이 열었겠지? 모르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치. 전화를. 예, 임도 문을 닫으면은 좀 오기가 힘들고, 그죠? 예. 해결해봐야지 뭐. 걸어서 한 시간 걸어오든가. 해결해봐야지. 예. 아니, 그, 소스는 많이 못 싸우는데. 아, 진짜 걸어갖고 오면 못 싸워. 걸어갖고 오면 우리. 예. 한 시간 걸어야 되는데 뭐. 한 시간 넘게 걸어야 되죠. 한 시간요? 한 시간. 이렇게 좀 가파르다 봐야지. 위에요. 바로 좀 밑에 조금 괜찮지. 좀 밑에 괜찮아요. 아, 밑에 조각근 옛날 찾기 있어. 저희도 나가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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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예. 잘 있어. 건강이 최고죠. 뭐 그죠? 딴 거 뭐 있나요? 예. 아유. 아유. 하여튼간에 뭐 형님 울릉도까지 갔다 오셨다니까 소원풀이했습니다. 예. 예, 올해 저기 한갑 기념으로 울릉도 혼자 다녀오셨답니다. 아이고 참. 아, 건강하세요. 예, 예. 예, 나가볼게요. 예. 아이고. 아, 난 저 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 굴이 위험하다고 저기. 예. 아, 걱정되죠. 안녕하세요. 예. 이 길이 참 이쁘죠, 그죠? 예, 이 길이, 이 오솔길이, 저희들 어렸을 때 이런 데 많이 걸어 다녔는데. 예, 오늘 샴발라 TV 여기 산꼭대기 오늘 여기 자연인 집에 왔다 가는데요. 아, 아직도 여전하십니다. 예, 이런데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예, 진짜 놀라울 일입니다 이게.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